문제가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OLED 쓰는 거예요. OLED 쓰면 600에서 800캔들라까지는 쉽게 올라가요. 근데 600캔들라만 돼도 돼. 왜냐하면 전원을 아예 꺼버리면 회색, 블랙 농도가 더 짙어지거든요. 요즘 뭐 퀀텀 블랙 뭐 그래가지고 막 광고하죠. 삼성 애들 또 무슨 광고에서 무슨 진짜 블랙이 블랙이다 막 그러면서 TV 광고 얼마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게 뭐냐하면 OLED를 통해서 블랙을 더 짙게 만드는 거예요. 콘트라스트 비율을 만들어야 되는데 밝기를 올려가지고 못 만드니까 밝기는 한 600캔들라 정도로 놔두고 블랙을 더 짙게 만드는 거예요. OLED 써서 전원을 꺼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OLED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OLED를 써서 모니터로 쓰는 거 나쁘지 않아요. 영화를 보신다면, 동영상을 편집한다면, 색깔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면 좋은 방법이에요. 버닝 현상? 예, OLED 버닝 현상 있어요. 그러나 계속 열심히 작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버닝 현상이 나올 새가 없어요. 쓰지 않는 모니터에 입력 시그널 이게 붙어 있으니까 버닝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재밌는 건요, iMac 5K 27인치 초기 버전 있어요. 2015년인가 16년에 나왔던 거. 얘 IPS 패널이에요. 얘 버닝 현상이 있어요. 잔상이 있어요. 저도 제 iMac이 이놈이에요. iMac이 이놈인데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 샀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조금 쓰다 보니까 어땠냐면 1년 지나니까 화면에 잔상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흰색 박스를 놨다가 박스를 이렇게 옮기면 거기에 고스트처럼 흰색 자국이 남아있어요. 없어지는데 한 1-2분 정도 소요돼요. 고스트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옮기면 조금 있다가 사라져요. 다시. 그럼 다시 또 옮겨놓으면 이쪽에 또 박스가 돌아다녀. 그래서 실제로 iMac 저도 iMac 5K가 있는데 이쪽 화면으로는 웹서핑만 해요. 그 옆에다가 저 CS270 쓰는데요. 저는 CS270 넣어놓고 컬러 작업은 다 이쪽 모니터에서 써요. 이쪽에서 안 써요. 잔상 현상은 그 뒤에 있는 LCD 패널 있죠. LCD 판이 원래 극성을 딱 풀어주면 초기화 돼야 되는데 4K, 5K로 넘어가면서 너무 입자가 작아져서 액정 사이즈가 너무 작아져서 전기를 놔줬을 때 얘가 제대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옆에 애들이랑 걸리적거려가지고.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잔상 문제는 그럴 수 있지만 버닝 문제는 OLED가 월등히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소프트웨어로 잡는다고 뭐 그걸 개발하는 거니까요? 소프트웨어로 개발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안 돼요. 그거는 제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건 버닝 현상이 아니에요. 진정한 버닝 현상이 아니에요. 버닝 현상은요, 염료 자체가 타요.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간 게 버닝 현상이에요. 만약에 소프트웨어로 다시 회복이 됐다면 그건 버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잔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셀에다 극을 걸어줬는데 원위치로 못 돌아오는 문제. 이거는 간단해요. 소프트웨어 써가지고요, 뒤에 있는 그 전 패널에다가 한번 확 전기를 걸어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초기화 돼요. 패널이. 그런 것도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도 모니터 만드는 제조회사의 기술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한번 흰색을 한번 뿌려주는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을 써요. 예전에 이 그 LCD도 정상화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고압전류를 순간적으로 쏴줬어요. 예전에는 그 형광등 타입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형광등 타입 조명이 문제가 뭐냐면 전원을 켜고 한 20분 동안 가열이 되지 않으면 밝기가 안 올라와요. 그럼 어떤 편법을 쓰냐면 전압을 처음 원래 공급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000볼트라면 거기다 1500볼트나 2000볼트를 10초간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정상화 되는데 20분인데 그걸 걸어주면 한 5분 안에 정상화가 돼요. 뭐 그런 편법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종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저기 모니터가 네. 10비트 지원하는 거, 8비트 지원하는 네. 근데 지금 맥북 같은 게 8비트거든요. 네. 그러면 굳이 10비트하고 8비트 썼을 적에 네. 체감할 수 있는 그 차이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람 눈으로 8비트 이상의 개조 대역을 본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볼 수 있어요. 그걸로 트레이닝 돼 있는 사람들. 여기서 전문가라는 건 뭐 내가 전문가야 이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눈이 센서티브한데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구별하는 걸 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테스트들을 해보면 한 상위 한 5%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색깔을 맨날 보는 사람들 중에서 한 10% 정도들은 구별을 해요. 8비트 칼라가. 왜냐하면 8비트 칼라를 처음 만들 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인접한 두 개의 칼라를 구별할 수 있는 맥시멈이 뭘까라고 내린 결론이 8비트였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8비트보다 높아지면 그 두 개의 간격이 구별이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자연스러운 개조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오히려 더 아날로그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디지털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장 아날로그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10비트를 강조해요. 10비트를 강조하는데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처음 나왔던 TFT LCD 패널이요, 4비트에서 6비트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LCD 패널이 야 이거 왜 이래? 뭐 CRT보다 못한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TN 패널 이런 애들은 끼켜봐야 6비트였어요. 그래서 색깔 개조가 이미 안 나왔던 경험이 있어서 이걸 적절하게 이용하면 마케팅 수단이 되겠다 싶어서 요거를 계속 강조하면서 10비트 컨트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마무시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8비트라는 것은요, 그죠? 2의 8승이죠. 그죠? 2의 8승이 몇일까요? 256이죠. 256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채널별로 256이니까 RGB가 0부터 255, 그 다음에 뭐 그린이 0부터 255, 블루가 0부터 255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2의 9승은요? 네? 그럼 2의 10승은? 1024예요. 자, 우리가 보기엔 숫자가 둘밖에 안 올라갔죠. 두 개밖에 안 올라갔어요. 까지 거 뭐 10개였다가 뭐 8개였다 10개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데이터의 양은 어때요? 4배예요. 그죠? 4배가 증가된 거예요. 4배? 뭐 까지 거 하면 되잖아. 그런데 4배면 여러분이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 숫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하나를 계산할 때랑 네 개를 계산할 때랑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내 머리는 한 번에 하나씩만 더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번에 네 개를 더하기를 하래요. 그럼 내 머리가 감당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네 개 집어넣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안에 CPU의 부하가 아까 얘기한 그 메인칩 부하가 네 배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네 배로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요즘 CPU로 치면 4코어짜리랑 16코어짜리의 차이예요. 4코어짜리랑 16코어짜리의 가격 차이를 보면요, CPU 가격 차이로 치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15만원 20만원이면 얘는 150만원 200만원이에요.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나요? CPU만 그래요? 아니죠.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가 네 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10비트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우리 거 비싸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 눈이 구별하든 안 하든 난 중요하지 않아. 이건 비싼 거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10비트예요. 그럼 왜 10비트를 써야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 눈은 8비트밖에 구별을 못 하는데 왜 10비트를 써야 되냐 하면 모니터가 색이 바란다고 그랬잖아요. 색이 바뀌어요. 쓰다 보면 바뀌어요. 바뀌었을 때 제 색깔로 돌아와야 돼요. 그럴 때 8비트보다 10비트가 제 색깔로 돌아올 확률이 더 높아져요. 다시 말해서 모니터를 1년만 쓸 거를 3년 쓸 수 있고요. 1년만 쓸 거를 5년 쓸 수 있게 돼요.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10비트를 써야 되는. 두 번째로 10비트가 정말로 필요한 분야가 있어요. 어떤 분야냐면 특수 분야, 의료용 분야. 왜 의료용 분야에서 필요하냐면 의료용에서 제일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색깔에 있어서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내시경이에요.
내시경이 들어가잖아요. 내시경 들어갈 때 그 안에 전구가 달리죠. 근데 이 전구가 풀 스펙트럼을 갖는 전구가 아니에요. 전구를 작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색깔이 잘 안 돼요. 영역, 색의 영역이 좁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게 실제 밝은 그 수술용 조명 밑에서 보는 거랑 다른 색깔이 나와요. 핏 색깔이. 그러다 보니까 그 색깔을 정확하게 보여줄 모니터가 필요한 거예요. 개조가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를 쫙 펼쳐가지고 여러 개조가 되도록 보여줘야만 의사가 보고선 이 부분에 실핏줄이 터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용 내시경 모니터는 3D 룩업 테이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칼라를 다시 세팅을 해줘요. 칼라를 우리가 쓰고 있는 sRGB, 어도비 RGB 이걸 세팅하는 게 아니라 레드를 쫙 쪼개가지고 아주 미묘한 다홍색, 분홍색 이런 것들까지 다 표현되도록 쪼개주거든요. 이럴 때는 얘가 아니면 개조가 다 깨져버려. 왜냐하면 8비트면 뭐 256단계밖에 없는데 이만큼 잡아늘려서 요만큼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4배로 뻥튀기 한 다음에 딱 쪼개놓으면은 256의 개조가 어떻게 되냐면 128, 64개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256개조가 있던 게 64개조밖에 안 보이니까 개조가 이렇게 계단처럼 깨지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오묘하게 들어가 있는 놈의 실핏줄이나 이런 건 터져도 터진 거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이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용도에는 무조건 10비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아이러니하게도요. 칼라 엣지 모니터가 제일 많이 팔려나가는 데가 펜탁스예요. 펜탁스 내시경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요. 왜? 저런 걸 세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모니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용도에서 10비트는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진에서 10비트? 저는 반신반의 합니다. 예전에 막 그거 화두됐던 적 있어요. 그 후지에서 나왔던 건가? 시그마에서 나왔던 건가? 그 로우 파일이 예전에 8비트, 10비트 되다가 14비트가 최초로 지원됐던 카메라가 어디선가 나왔었어요. 그걸 우리 제 동료 중에 하나가 야 이거 한번 써봐야지 그래서 로우 파일로 찍었다가 밤샜죠. 컨버팅이 안 돼서. 왜냐하면 컨버팅인데 시간이 8비트, 10비트 쓰다가 14비트로 갔잖아요. 그러면 4배에 8배, 16배예요. 16배가 늘어난 거야. 색의 정보가. 색의 정보가 16배가 늘어났는데 그 당시 컴퓨터도 그 당시 맥 G4였어요. 우리 그 대학원실에 있는 그 컴퓨터가 G4에다가 그러니까 아침에 가도 걔는 앉아있고 저녁에 가도 걔는 앉아있고 다음날 아침에 가도 똑같은 옷으로 앉아있고 그 다음날 가도 똑같은 옷으로 앉아있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 발표해야 되거든. 과제 발표. 근데 로우 파일 컨버팅하라고 맨날 밤새고 있는 거야. 그게 다 하고 나서 그 친구도 원래 그 학부가 전자공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친숙했던 거야. 많으면 좋을 줄 알고 시도했다가 아주 작살이 났죠.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 발표를 끝마치고 나한테 와서 절대로 이런 짓 하지 마라. 결과는 별반 차이 없다라. 그러고서 가더라고요. 그런 이슈예요. 항상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많으면 좋다라는 건데요. 많으면 좋지 않아요. 많으면 불편해요. 적정한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나한테 필요한 만큼, 나한테 적당히 필요한 만큼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재밌는 거는요. 디지털 카메라가 아주 거지 같은 시절에도 디지털 카메라로 엄청난 작업들을 했던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작가들이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면 디지털을 너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사진작가 중에 두 명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정말로 유명한 사진작가였어요. 그 사람은 그 패트릭 드마슈라고 그래가지고 이태리하고 프랑스에서 보그랑 하버스 바자를 쥐고 있는 세계적인 패션 포토그래퍼였어요. 그 사람이 콘탁스에서 예전에 그 디지털 카메라가 한번 나왔었어요. 요만한 거. 한 200만 화소 됐나? 200만 화소도 안 됐던 걸로 기억나요. 색깔 다 깨져. 내가 보기엔 한 8비트도 안 돼. 한 6비트밖에 안 돼요. 개조 다 깨져요. 그걸 갖다가 하버스 바자에 12페이지짜리 패션 에디토리얼을 찍었어요. 근데 너무 감각적이었어요. 막 입자 깨지고 막 해서 디지털을 아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이건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진을 보고 있으면 보고 있을수록 색감이나 모델의 움직임이나 옷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도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디지털을 많이 한다고 디지털을 잘 찍는 게 아니구나. 얘는 자기가 필요한 색깔과 그 다음에 모델과 조명만 가지고 이 거지 같은 카메라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누구였냐면 사진을 배운 적도 없고요. 디지털 카메라는 만져본 적도 별로 없어요. 필름 카메라만 좀 만져보다가 어느 날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얻었는데 희한하게도 이 디지털 카메라는 현상소에 안 가도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현상소에 안 가도 내가 컴퓨터에서 뽑아서 볼 수 있고 그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금 젊은 친구였고 여성 사진가였는데 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이거보다 더 개인적인 매체는 없어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사진 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개인주의랑 철저하게 그 컬처와 개인의 움직임에 대한 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 친구가 그 생각을 하고선 뭘 했냐면 그걸로 프라이빗 다이어리라는 디지털 다이어리라는 책을 한 권 만들었어요. 그 카메라를 가지고 자기한테 정말로 개인적인 사진들을 찍은 거예요. 목욕하는 사진, 그 다음에 자기가 섹스하는 사진, 자기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사진, 남들하고는 모르지만 나하고만의 대화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만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폐쇄된 웹사이트에 자기한테 로그인되어 있는 친구들이나 아주 소수 정예한테만 보여줬어요. 그랬는데 그 사진을 어떤 그 에디터가 발견을 하고 텍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출판사에서 야 이거 출판하자 라고 해서 책으로 나와서 그걸 제가 그 당시에 쾰른인가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출판도 못 되는 책이에요. 되게 사적인 거라. 근데 쾰른 갔을 때 거기에 사진집이 하나 있는데 디지털 다이어리였는데 디지털에 미쳐 있을 때였으니까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래 디지털은 정말로 개인적인 건데 내가 현상소를 가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필름을 보여주지 않아도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체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썼던 카메라도 개판 5분 전이었어요. 조명도 개판이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컨셉에 맞게 적절하게 잘 쓴 거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모니터도 마찬가지. 모든 디지털 장비는 정도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그 답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